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지속되고 있는 반도체 수급난 속에 반도체 업계 어떻게 지금 흐르고 있는지 현황 한번 체크해보죠.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소장님, 이제 오늘 반도체 이야기 나눠볼 텐데, 사실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의 자립을 견제하기 위해서 많은 뭐 행정이나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미국의 중국 대립이 계속되고 있죠. 그렇죠. 군사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아주 치열하게 충돌했던 때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때거든요. 그런데 잘 보이지는 않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 중국 대리기를 하고 있는 맞아요. 모습입니다. 우선 이제 외국 기업 책임법이 있는데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한 외국 기업의 운영 상태를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이 법 관련돼서 중국 공산당의 개입을 견제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법이 미국에 상장한 외국 기업을 견제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건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불만과 볼멘 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아니, 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압박을 할 수 있느냐. 말 그대로 미국의 중국 대리기는 계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장비 필요하거든요. 근데 첨단 장비 중에서 이 특히 장비와 관련된 것을 잘 생산하는 국가가 네덜란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웨이프에 미세한 회로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른바 EUV, 극자외선 노광장치라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미세한 회로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네덜란드에서 생산하는데 이 제품이 중국으로 못 들어가게 또 미국이 막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아니 좀 왜 이래 이렇게 하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귀에 익숙한 중국의 반도체 전문 기업이 칭화 유니그룹이 있거든요. 사실상 법정 파산에 맞습니다.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도 이제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중국 대리기가 너무 심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미국이 하는 게 자국 내에 미국 기업에 대해서 이제 우쭈쭈 하는 법안을 만들거든요. 네. 이른바 이제 미국 혁신 경쟁법입니다. 근데 혁신 경쟁인데 사실상 미국 기업의 힘을 잔뜩 쏟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에만 우리 돈으로 한 60조 달러. 그럼 차량용 반도체에도 2조 달러 이상이 투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 투자자 관점에서 보실 때는 미국 현지에서 반도체 설비를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스틴의 공장을 증설하는 부분, 또 관련 우리 이 부품 기업들이 반도체 부품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설비를 갖추고 생산하는 쪽에 좀 더 주목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은 계속해서 자기네 땅으로 불러들이고 네. 있고 중국은 또 계속 막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중국이 당하고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또 그렇죠.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잠깐 휘청거렸는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하면은 잘 알려진 것이 SMIC거든요. 네. SMIC가 전국에 이제 중국 전역에 한 11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상하이에 10조 원 이상 규모의 대규모 공장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도 상당히 좋아졌다고 하고 또 그리고 생산량도 대량화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파운드리에서 생산량이 대량이 된다는 게 이게 결국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맞춤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 설비가 첨단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SMIC가 중국 내 수요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역량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중국의 정말 이 투자와 지원이 엄청납니다. 세제 지원, 보조금, 반도체 사는 만 해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게 라는 태도로 중국 정부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SMIC의 실적은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지금 화웨이 등은 우리 기업들이 뭔가 투자를 하거나 관계를 맺지 못하는데 SMIC와 우리 기업 중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부품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미국 제재 때문에 화웨이 쪽이나 그런 쪽이 막혔었는데 네. 오히려 이쪽이랑 또 관련된 업종들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팁도 네. 주셨어요. 자, 그런데 사실 미국이 중국을 좀 제재하는 게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네. 그렇게 나쁜 영향을 줬던 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중국이 다시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게 된다면 네. 우리 기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까요? 영향이 있습니다. 요즘에 반도체 업황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언제까지 지금 10만 전자 언제 되냐, 10만 3전 언제 되냐 이게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업황에 다양한 차원에서의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최근에 이 통계 결과에 따르면 관련 통계 결과에 따르면은 이 TSMC 대만이 점유율 52.71%고 그다음이 삼성이 17.31%거든요. 그러니까 SMIC가 순위상으로 보면 한 5위, 6위 되니까 당장의 위협은 안 되지만 중국의 정부가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와는 조금 사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디지털 뉴딜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대기업 쪽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지방에 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이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중국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고액 연봉을 제시하면서 대만의 인력들, 대만의 TSMC 이 인력을 세계 1위잖아요. 네. 인력을 또 중국 본토로 끌어들이고, 심지어는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기술자들에게도 고액 연봉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올해 말 내년, 이 파운드리 쪽 분야에서 특히 내년입니다. 2분기, 3분기, 4분기에서 더 치열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투자자 관점에서는 잘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차량용 반도체 이번에 8월에 그 데이터, 판매 데이터, 자동차 판매 데이터가 나오면서 아, 반도체 수급 부족이 아직도 자동차 업계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요. 이게 숫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크게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우려를 했던 것은 국내에서는 파업이었거든요. 네. 파업 리스크인데, 물론 HMM도 극적으로 타결을 했고 해상 운송이지만 자동차도 극적으로 추석 리스크는 좀 해소된 모습이에요. 파업은 극적으로 타결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차량 생산량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4분기, 내년 연초, 1분기에는 자동차 업계에 또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한국 GM의 경우에는 이번 달 생산량을 다시 50%로 축소, 운영된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 자체도 차량용 반도체 생산에 따른 자동차 이 생산의 수급 문제까지 연결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정작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비중은 한 2%입니다. 그런데 이 2%가 없으면 차를 생산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차량용 반도체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연초 또 문재인 대통령이 3월 달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삼성전자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미국의 백악관 반도체 회의에 참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문제 해결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동남아의 또 락다운, 봉쇄, 지금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이걸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은 당분간은 쉽게 숨통이 트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런 반도체 전쟁 속에 우리 업체들이 좀 받을 수 있는 영향들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고 넘어오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여전히 완성차 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완전한 정상화는 내년쯤은 돼야 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면서도 현재는 최악은 지났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는 이전 대비 반도체 수급이 안정화되고 전기차 전용 모델 생산이 본격화되는 등 글로벌 생산 모멘텀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관련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는 변속기와 엔진 등을 만들어서 현대차와 기아에 납품하고 있고요. 기계를 절삭하는 공작기계를 제조해서 여러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보면 자동차 부품 사업이 90%, 기계 사업이 1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먼저 자동차 부품 사업적을 보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 사업의 필수적인 열관리 시스템이 2023년부터 공급될 예정이고요. 이 고부가 수소 탱크와 모듈 사업도 담당하게 되면서 포트폴리오가 내연기관 위주에서 전동화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모빌리티 전문 부품 업체로서 지금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서 앞으로 그룹 내에서도 중요성은 더 부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반기에는 등속 조인트 등의 기타 핵심 부품에서 OEM향 공급이 증감에 따라 이익 모멘텀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아픈 손가락으로 꼽혔던 기계 사업부도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와 선박 등에 대한 수요가 늘고 관련 기업들이 대규모 설비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수혜를 받아갔는데요. 기계 사업부터는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하반기에는 더욱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이번에는 LG이노텍입니다. 전거래일 애플이 전기 자율주행차 애플카 생산을 위해서 LG전자와 접촉했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지면서 그룹주들이 동반 급등했는데요. LG이노텍은 그룹에서 전장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애플의 카메라 모듈 주요 공급사로서 올 1분기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상회할 정도로 굉장히 두터운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전장 부품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차량용 고정밀 센서, 자동차 통신 기술, 배터리 충전 기술 등 다가올 전기차와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 분야 선행 기술을 꾸준히 확보 중이라면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는데요. 앞으로의 성과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마지막으로는 코롱 플라스틱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이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수요가 급증하면서 회사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이번 2분기 매출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처를 찾고 있고 이에 따른 신규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실제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차량용 부품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용 에너지용 전기차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은 2028년까지 연평균 36%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3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 경신할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까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를 확인하셨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주들 체크하고 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반도체 이야기 이어서 갈 텐데요. 사실 TSMC를 필두로 네. 해서 파운드리 가격을 인상을 했고 우리 네. 업체들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조금 반전이 될 수 있을까요? 수익률이 올라가는 현상은 나타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TSMC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가격 상승 요인은 뭐 말하는데 그동안 감내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TSMC 또 삼성전자도 하반기에는 20% 정도 파운드리 반도체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4분의 1 정도, 아주 적게는 많게는 절반 가까이 이 파운드리 관련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 파운드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 휴대폰 가격, 스마트폰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곧 나올 예정인 애플의 경우에는, 아이폰의 경우에는 역대 최고가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하반기에는 IT 관련 물품 자체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동안 왜냐하면 파운드리 가격이 계속해서 묶여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뭐 이것 자체를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 또 파운드리 업체도 생산업체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TSMC와 삼성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거의 뭐 7, 80%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된다면은 좀 전반적인 내년, 올해 말, 그리고 수익성이 좀 향상될 것 같아요.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뭐 주가와 연동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실적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결과적으로는 얼마만큼 매출 그리고 판매량 자체가 늘어나는지는 4분기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 또 연초에 수요 증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보시면서 적어도 파운드리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파운드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뿐 아니라 네. 그 파운드리 제품을 사용하는 업체들도 그렇죠. 가격 전가가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수익성 개선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이 판매에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염두에 두실 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계속 수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저희가 네. 앞서서도 김나은 캐스터가 뭐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고 했거든요. 네.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나은 캐스터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저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 중견기업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대기업이 생산하기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데 지금 당장 차량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의 비중은 전체 자동차 부품의 한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또 이 관련 기술이 자동차의 또 기술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김남한 캐스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제 전기차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앞으로 이제 3, 4년 뒤에 전기차 프레임에서 플랫폼에서 직접 전기차에 맞는 구조로 생산될 때는 반도체가 한 3분의 1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차량용 반도체가 아니라 전기자동차는 자율주행차는 사실상 반도체 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차량용 관련된 반도체 기업의 기술력이나 기업의 전망이나 이건 상당히 주가도
주가 경쟁력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PER이 됐든 EPS가 됐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량용 반도체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이 점을 좀 집중적으로 관찰해서 보실 필요가 반드시 있고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미국이 그렇게 경제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의 SMIC 있죠. 네. 여기가 차량용 반도체의 기술력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반드시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사실 현대차 그룹 쪽에서 네. 차량용 반도체를 내재화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렇죠.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이야기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내재화를 하게 된다면. 미치게 되죠. 네.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보시면 왜 차량용 반도체가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냐면은 지금 2차 배터리가 전반적인 주가 업황에 이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에서도 미국 현지에서 GM이나 또 포드나 자동차 업계와 연계돼서 네. 배터리를 생산하거든요. 이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조명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도 물론 삼성전자 또는 SMIC, TSMC 등등에서 이제 생산을 할 겁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나 전기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앞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생산하는 자동차 기업이 직접 이 차량용 반도체 부품 회사를 내재하는 네. 현상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어떤 기업을 인수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미리 앞으로 3, 4년 뒤에 꼽힐 수 있는 이 차량용 반도체의 전성기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좀 투자자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반도체 이야기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을 어떻게 좀 우리가 주가로 연결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